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식품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이 식품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곡도 만들었어요. 추라스라니요, 여러분. 명란이요? 커피, 어? 커피, 어? 젤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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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젤리, 어? 소름! 그리고 커피 젤리 진짜 맛있어. 자, 여러분. 딱. 이 커피 젤리예요. 바닐라 라떼 엄청 좋아하는 커피빈에서 이렇게 커피 젤리가 나왔어요. 심지어 맛이 두 가지예요. 아메리카노 맛이 있고 스위트 라떼 맛이 있어요. 이 커피 젤리에서 뭐라고요? 커피 빈에서 커피 젤리가 나왔는데 맛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열고 어디 파냐면 GS 편의점 혹은 커피빈 온라인몰에 팝니다. 정말 커피콩같이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먹은 거는 스위트 라떼인데요. 이 스위트 라떼는 약간 단맛이 들어있어요. 근데 저는 스타일은 솔직히 아메리카노가 더 맛있어요. 좀 단 거는 싫은데 뭔가 내가 커피 맛은 좀 느끼고 싶은데 뭔가 카페인의 힘이 필요는 한데 내가 커피를 이미 한 잔을 먹었다. 근데 여기서 한 잔 더 먹으면 내 심장 터진다. 그러시는 분들한테 이 커피 젤리를 추천합니다. 제가 이제 아메리카노를 먹어보겠습니다. 아메리카노. 단돈 1,500원. 50g에 180칼로리. 자, 이제 저의 냄새를 느껴보세요. 제가 이 커피를 딱 먹고 생각난 음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꾸 생각나실 거예요. 젤리 안에 커피가 쏙쏙 커피빈 커피가 쏙쏙 중독적인 맛 자꾸 손이 가 젤리 안에 커피 젤리 안에 정말 커피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여기 시럽. 요렇게. 제가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곡을 만든 거예요. 사드셔보세요. 이게 자꾸자꾸 손이 가는 그런 젤리입니다. 특히 평소에 커피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커피가 젤리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반갑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개 웃긴 게 아니고요. 이거는 되게 진지한 것입니다.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여러분 잠시만요. 이런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 받았냐니요. 진짜 이분들이. 제가 오늘 특별히 제작한 커피 젤리 목걸이에요. 이거를 차고 불렀어야 되는데 한번 더 들으세요. 젤리 안에 커피가 쏙쏙 커피빈 커피가 쏙쏙 중독적인 맛 자꾸 손이 가 젤리 안에 커피가 쏙쏙. 여러분 치실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와 진짜 소름이 나. 이거 치실인 거 티나요? 티나요? 오. 그리고 이게 진짜 젤리는 질기면은 이 턱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젤리 평소에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실만 할 것 같아요. 항상 젤리는 포도맛, 뭐 딸기맛 이런 것만 있잖아요. 근데 커피맛 젤리 신박하지 않나요? 마이구미 식감. 식감은 진짜 마이구미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마이구미보다 조금 부드러워요. 젤리 달아였어요. 커피에서 쓴맛은 안 나요. 대신에 스위트 라떼는 단맛이 있는데 이 아메리카노는 막 엄청 달진 않아요. 카페인 함량 조금 있어요. 커피 빙수랑 먹으면 좋을 듯.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마무리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눌러서 설명을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커피가 세상 맛있는 커피빈에서 이렇게 젤리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 젤리는 아메리카노 맛, 스위트 라떼 맛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난 좀 단 거 별로 안 좋아한다 하시면 아메리카노로 가시면 되겠고 단 거 좀 좋아한다 하시면은 스위트 라떼로 가시면 되겠고요. 젤리가 질기면 안 돼요. 얘는 그렇게 질기지 않고요. 야근할 때 뭔가 커피 맛이 땡길 때 드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 내가 오늘 커피 한 잔 먹었다. 근데 나는 카페인 너무 먹으면 좀 벌렁거린다 근데 커피 맛은 느끼고 싶다 하실 때 정말 이렇게 최적인 그런 젤리가 없고요. GS25에서 여러분들 구매하실 수 있고 온라인몬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고 단돈 1,500원이라는 점 잊지 않으시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빈.